불면증 수면에 대해서 좀 말씀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불면증은 유전자 문제일까요? 또 다른 문제일까요? 불면증도 유전자 문제입니다. 모든 우리 몸에 일어나는 이 비정상적인 현상은 유전자가 잘 작동을 안 해서 그래요. 자, 여러분, 우울증, 그러면, 자, 해서 봤잖아요. 그 일란성 쌍둥이, 그렇죠? 우울증은 왜 우울증이 걸려요? 무슨 유전자의 문제예요? 엔돌핀, 우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세포를 보면, 뇌세포를 딱 열어보면, 그 안에 아주 중요한 물질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그 물질들을 행복 물질이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 뇌세포에 준비된 이 유전자들이 잘 작동해서 이 물질들을 잘 생산하면 우리가 행복해져. 자, 우리를 아주 행복하도록 느끼게 하는 물질. 제일 잘 알려진 물질이 엔도르핀이죠. 엔도르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 기쁘게. 네. 기쁘게. 자, 그래서 행복물질, 엔도르핀. 이 엔도르핀이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웃고 하는데 나는 안 기뻐. 그 이유는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지지가 않아서 그래요. 다 유전자야. 자, 그러면 엔도르핀은 기쁨을 줍니다. 아, 기쁘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히 기쁘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냥 기쁨으로서 행복이 끝나지 않아. 사실은. 자, 그런데 기쁘기는 기쁜데 밤에 잠을 못 잔다. 이렇게 되면 행복에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돼. 그래서 잠을 오게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 잠을 잘 오게 하는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부릅니다. 토닌. 네. 수면. 그 다음에 기쁘고 잠도 잘 자는데 아이 불안한 때가 많아. 그럼 그 행복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죠. 그렇죠? 불안해. 온전하게 행복하려면 마음이 어떤 상태로야 돼? 평화로워야 돼. 근데 막 불안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근데 불안해. 그럼 그게 완전한 행복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뇌세포에 있어요. 그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평안하게 해주고, 또 이 물질이 생산이 되면, 긍정적이 돼, 긍정적.
긍정적이 된다는 것은 불안하지 않다는 거죠. 부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잘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자꾸 이렇게 불안한 거야.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이 결정을 딱 못하는 그런. 그래서 이렇게 나 마음을 안정되게 평안하게 하는 물질이 세로토닌이에요. 이거는 마음의 평화. 옛날에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른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 편코 잠잘 잠은 됐지 뭐 이랬어. 그렇죠? 마음 편코 잠잘 잠은 뭐 그만 그럼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행복을 생각하는 그 행복의 수준이 아주 낮았어요. 그때는 뭐 기쁘다 뭐 이런 것도 별로 왜 기쁨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저 마음 편고 잠 잘 자면 됐다 그 행복을 참 낮은 수준의 행복을 요구를 했는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어떤 수준이 있어야 돼 기뻐야 된다. 재밌어야 된다. 수준이 하나 올라간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쁘고, 잠 잘 자고, 마음 편하면, 됐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하다는 수준보다, 우리를 훨씬 더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행복의 그, 정말 완전한 행복을 맛보도록 다 유전자로 준비를 해 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이상을, 지금 그 이상이 있다는 것도 별로 잘 모르고, 추구하지도 않고 그래요. 자, 이보다 더 마음 편하고 잠 잘 자고 기쁘고 막 이보다 더 행복한 수준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한 단계 더 가면 불만이 없어. 우리 남편이 잘, 나한테 잘해줘서 기쁘고, 잠 잘 자고, 마음도 편하고, 걱정도 없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데, 불만이 있어. 우리 남편이 키가 좀 작아. 아, 남편이 돈을 좀 못, 충분히 못 벌어. 이런 것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려면 만족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돈 못 벌어도 만족하도록 키가 좀 작아도 뭐예요? 만족하도록 그래서 여자들 자기 얼굴을 보고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보면 별론데. 그러나, 자기 느낌으로는 뭐요?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게 행복이야. 근데 어떤 사람은, 끝내주기 이쁜데도, 어떻게? 아, 여기 문제가 있어. 이거 고쳐야 돼. 그거 별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만족감이란 게 중요해요. 예. 그래서 만족감을 주는 물질을 CK라고 합니다. 콜레시스토카이닌이라는 물질인데 그냥 그거 외워서 발음하려 그러다가는 혀 꼬부라져서 안 돼. 그냥 CCK로.
그래서 이 CCK 있는 만족감을 줍니다. 만족감. 제가 옛날에 미국서 뉴스타트를 할 때, 그때는 한국 돈 많은 부자들이 왔어요. 그때 50명 이상을 안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50명만 탁탁탁 왔는데, 그 1년에 4번 합니다. 매 분기마다. 그래서 왔는데, 다 돈 많은 분들이에요. 그때는 막 서로 올라고 난리가 났어. 왜? 제 유명세가 그 당시에는 뭐예요? 막 하늘 찢었으니까. 근데 제가 옛날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돈도 벌어야지, 돈 벌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돈 벌려면 뭐예요? 의사를 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이제 욕심을 내고 해가지고 돈 더 벌어야지. 그럼 뭐 해야 돼? 투자해야 돼, 투자. 그래서 부동산 투자하고 뭐 투자, 항상 투자밖에 생각, 주식 투자도 하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살짝 속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투자를 해라. 예. 네. 그래서 이제, 다이아몬드에 투자를 하려면, 다이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배워야 돼. 세상에 그런 짓까지 했다고. 뭐, 벤츠를 두 대 굴릴 만큼, 좀, 그럼 뭐 돈 충분히 벌어서 잘 살 수 있는데도, 막, 부동산, 주식, 그 주식 투자해가 또 와장창, 돈 잃고, 부동산 투자해가 저는 돈 버는 그런 건 별로 없는 것 같아. 예. 네. 이제 의사 내 기술 가지고 일해서 벌어도 충분한 건데, 그걸 또 더 벌라고. 그래서 다이아몬드까지. 그래서 다이아몬드 확대경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흠이 보여요, 흠이. 예. 네.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흠이, 몇 개 정도나 있냐에 따라서 급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색깔이에요. 그 다이아몬드가 햇빛을 받아서 쫙 반짝하고, 빛을 내는 그 빛 색깔이 좋은 색깔이야 돼. 네. 누르코 빨갛고 이런 색은 싸구려야. 아시겠죠? 근데 탁 비싼 거는 새파란 색깔이 반짝하고 나요. 그래서 그거를 뭐 F 컬러라고 그랬던가? 그래서 E 컬러 뭐 이래서 요즘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때 다이아에 관심이 막 있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진짜 부자인 것 같아. 어떤 여자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왔는데, 이거 정말 딱, 뭐 확대경을 볼 필요가 없어. 착 하는데 뭐요? 시퍼런 색깔이 착! 와, 비싼 거구나. 금방 알겠더라고.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5, 6 캐러트나 돼. 반 돌이 막, 커요. 와, 그런 건 잘 보기 힘든 건데. 그, 제가 이제, 야, 그, 반지가 참, 다이아가 참, 좋은 다이아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여기 다이아 반지가, 손을, 그놈 반지를 때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미워 죽겠어. 왜 그러냐면, 우리 남편한테 일곱 캐라트짜리를 해달라는데 다섯 캐라트밖에 안 됐대. 뭔 재기라. 남들이 볼 때는 너무 좋아 보이고, 어떡하냐, 저렇게 이쁠 수가 없다. 보기만 보면 뭐예요? 유전자 꺼져. 만족물질 CCK가 나오지를 않아. 왜? 그 반지를 사준 남편이 미워. 미우니까 생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보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예. 네. 저도 옛날부터 건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항상 어디가 아프고 열이 미열이 살짝 나고 축농증 때문에 그다음에 여드름으로도 고생하고 막 항상 어디가 아픈 거야. 근데 하나님을 탁 만나고 나서 이야.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으니 이제 다른 게 뭐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는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막 마음이 확 열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힘들게 이때까지 살았고 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다른 방법으로는 그 나의 힘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 그 내 속에 이거면 됐어. 바로 이거야.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때부터 이제 뭐. 그렇게 옛날엔 차를 밝혔단 말이에요. 적어도 벤츠라야 돼. 근데 이제는 벤츠가 아니라도 괜찮아. 기아 소렌토도 충분해. 충분해. 그게,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예요? 쑥! 줄어들어버린 거야. 옛날에는 다른 좋은 차를 봐도 스트레스고 저런 차를 내가 한번 타보고 죽어야 될 텐데 저 차 안 타보고 죽으면 눈이 안 감길 것 같고 막 그랬다고. 근데 그래서 차 그래서 만족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나는 이제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라. 그게 이제 다윗이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나에게 뭐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CCK가 막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길래 그렇게 다윗이 난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드려야만 하나님 날 잘 봐주고 문제도 해결해주고 복도 주고 그런 종교적 조건적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 하나님을 진짜 알고 보니 뭐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나는 양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양은 목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섬겨요?
목자가 맨날 양을 섬겨요. 물이 필요하면 물 좋은 냇가로 양님들을 모시고 가서 물 먹이시고 또 배고프면 뭐요? 풀 좋은 곳으로 또 안내를 해서 양님들 여기 풀이 좋겠네요. 충분히 드세요. 그래서 양님들은 탁 먹고 좋은 장소를 또 안내해 줘서 고맙습니다. 그 이제 다 먹고 나면 어떻게? 양님들 이제 한숨 주무십시오. 한숨 주무시면 안 되지. 늑대들이 와서 잡아먹는데. 그러면 목자가 뭐라 그래요? 양님들 늑대 걱정은 하시지 마십시오. 제가 잠 안 자고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니 이 말이야. 그런 하나님 만나면 부족한 것이 이제 뭐예요? 없어.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을 보면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이 있어. 나는 가지지 못한 거. 근데 남이 가진 거가 너무 좋아. 너무 가지고 싶어.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탐내지 말지니라. 그 말은 탐내면 벌 줄 거다라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뭐라? 약속이다. 그래서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약속이다. 그러면 탐내지 말지니라는 말은 무슨 약속이에요? 탐나는 거 하나도 없도록 해줄게. 약속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돼야 탐 안 나요? 탐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 안 하죠. 그래서 보통 그거는 정상적인 욕구다. 이렇게 사람들. 누구든지. 그렇죠. 가지고 싶은 거,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좋은 거를 남이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보고 탐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 탐내면 본인이 괴로워 안 괴로워? 괴로우니까 유전자 꺼져서 병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정상이 아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정상은 탐도 안 나는 것이 정상.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그 상태에 우리가 가려면은, 저도 그랬잖아요. 이제는 벤츠 BMW는 맨날 미국서 타봐서, 뭐 다 아는 차고, 저는 무슨 차가 탐난다고 그랬어요? 랜드로버, 그랬지. 랜드로버가 탐난더라. 야, 저 랜드로버 참 좋은 차 같아. 그래서, 근데 이렇게 탐이 전혀 안 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여러분, 정말 만족감 100%로 사는 거야. 그렇죠. 나의 현재 상태에 대하여 충분히 100% 만족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떻게? CCK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 우리는 이
별로 이 생산을 별로 안 해. 이거 생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전자 켜지면 될 거 아니에요. 예. 네. 유전자 켜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돼? 생기를 받으면 되는 거. 결국 뉴 스타트를 잘하면 이런 모든 유전자의 문제는 회복될 수 있다. 불면증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면증은 뭐 특별히 다른 병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다 강의를 했건 안 했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뉴스타트로 잘 회복이 되게 돼 있어. 자, 그래서 CCK 만족감. 만족감이 없으면 그 별로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정도면 진짜 만족한 거,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상 더 있겠어요? 예,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긴 하나,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 도파민은 쾌감. 이 기쁨보다, 그냥 기쁘다는 것보다, 와, 통쾌하다!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기쁨의 극치야. 아, 기쁨의 와, 높은 수준이야. 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2002년도에, 도파민이 굉장히 많이 생산됐어. 그렇죠. 그 월드컵 할 때, 와, 막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너무 기쁘면 어떻게 해야 돼? 펄쩍펄쩍 뛰게 되고, 춤, 그냥 춤이 얼씨구, 춤이 그냥 저절로 나오고, 그게 이제, 이야, 이거 막, 아주 높은 수준의 행복이지.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고, 와, 막,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막, 나중에는, 이렇게 춤도 나오고, 이 도파민이 생산되면, 마음이 아주 넓어집니다. 이 꼬장꼬장한 돈을 너무 아끼는 신랑도 도파민이 나오면 어떡해. 그래, 목걸이 사! 탁, 이렇게. 아시겠죠? 그 마음, 이렇게 넓어져. 그게 도파민이야. 참,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진짜 행복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뭐예요? 등 뜨시고 잠 잘 자고 배부르면 됐다. 개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막 도파민 막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개들이 주인이 퇴근해서 들어왔다.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주인은 개가 좋아하는 만큼 좋지는 않아. 개는 뭐가 막 나오는 건데? 도파민이 쏟아지고 있어. 주인은 엔돌핀 정도야. 아시겠죠? 주인도 같이 좋으면 막 난리 나겠죠? 개같이 좋아하면. 그래서, 왜 개들은 그렇게 주인을 보고 그렇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됐길래 개는 그렇게 도파민이 쉽게 생산될까? 주인은 그저 엔돌핀 정도로 끝나요.
걔는 막 지금 뭐예요? 막 난리가 나요. 제가 옛날에 키우던 스피츠, 뭐, 이런 개들은 막 난리를 치거든, 막. 좋아서 죽어서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막. 그러니까 막 도파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어떻게 되면 이런 행복 물질들이 막 엔도르핀도 나오고 막, 예. 개들은 불면증이 없는 것 같아. 뭐, 앉으면 뭐예요? 자요. 그래서, 개들은 뭐 다 만족이야. 그럼 이렇게 개가 막,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고, 막,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막, 펄쩍펄쩍 뛰어. 도파민이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 행복의 핵심이야. 사랑이 기쁨의 핵심이고 수면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사랑 아닌 반대편, 밉고 신경질 나고 이렇게 되면 그리고 사랑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충분하게 담기면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도 어떻게 없어져. 그러니까 막 여러분 옛날에 막 천둥이 꼬당 치고 번쩍번쩍 벼락 이럴 때 누구 품에 안기면 돼? 엄마, 괜찮아. 그러면, 안정감이 생기고, 그 사랑 때문에, 자, 세로토닌 유전자가 켜지고, 그러니까, 마음에 뭐예요? 안정이 되고, 평화를 느끼고. 그래서, 사랑이 다 해결한다니까, 알고 보면. 이거를 사람들이 깜빡하고 모르는 거야. 그리고 병원에 가는 거야.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겁이 많고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제가 2살 때, 전 1943년생이에요. 제가 만 2살 때 1945년 해방이 됐어. 그때 저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만주 장춘에서 태어났어. 왜 거기로 갔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 이제, 일본이 만주를 정복했잖아요. 먹었어. 참, 일본 사람들 많이, 많이 먹었어요. 대만 먹었지, 만주 먹었지. 그래가지고, 만주만 먹고도 충분했는데, 더 먹으려고 중국 본토로 쳐들어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에 참여해가지고 다 개헌했잖아. 한국도 개헌하고. 그때는 벌써 뭐예요? 한국이 36년간 식민지로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는 이제 우리도 다 뭐예요? 저도 태어나서 이름이 무슨 이름이요? 일본 이름, 일본 사람이야. 그 말도 일본 말 배웠다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만주를 정복하고, 만주 식민지를 그게 이제 개척,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그리고 만주에다가 그 장춘이라고 하죠. 그 장춘을, 도시 이름을 바꿔가지고 신수도 일본에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그래서 새 수도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 수도가 세 군데 있었어 응? 동경 그 다음에 뭐요 경성 경성은 서울이죠 그 자기를 정복한 나라마다
자기들 수도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만주에는 신경, 새 수도. 이래가지고, 그 수도권, 수도에, 거기에 이제, 우리, 그때 이제, 제국대학이라고 그러죠. 신경제국대학, 동경제국대학. 우리 서울대학이 바로 무슨 제국대학이었어? 경성제국대학이었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뭐 제국대학 나오면 이제 출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세가지고 거기서 막, 일본 사람으로서 뭐, 일본 사람도 제국대학 졸업하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우린 뭐, 다 우리 자신을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황복이야. 8월 15일. 어떻게 해야 돼요? 토끼해야 돼. 거기 있다가는 어떻게 해? 맞아, 죽어요. 그 만주 사람들이, 일본 새끼들 모여. 죽여라. 그 와중에 막, 무서운 꼴을 당한 거요. 막, 진짜로 막, 몽둥이 들어가서 막 사람 때려잡고, 막, 어? 그래가지고 막 기차를 간신히 잡아타고, 막, 도망을 오는데, 막 또 러시아 공군 비행기들이 막, 이 일본 놈들 죽이라, 막, 이래가지고, 그래, 기차, 그 열차 칸 안에 탔던, 꽉 찼는데, 그 탔던 사람이 한 3분의 2가 다 죽었어. 기관총탄 맞고, 막, 이거는 막, 이거는 막, 피범벅이고, 막, 팔 떨어져 나고, 배 터지고, 막. 이거를 그 두 살짜리 상구가 봤다, 이 말이야. 저는 기억이 없어. 근데 보기는 봤어. 너무나 비참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그게 어디 속으로 들어가? 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요. 잠재의식,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도 기억 안 나. 안 나는데, 이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무서움은, 그 공포스러움, 그것은 잠재의식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무서운 거야. 그래서 뭐 큰 소리가 나와. 저 그런 사람이었어. 참, 하나님 안 만났으면, 정말,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막 유전자 맨날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면역력이 맨날 약하니까. 뭐, 백일해니, 뭐니, 뭐니, 바이러스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예. 맨날 내 몸은 바이러스하고, 예. 싸우는데, 예. 몸이, 그래서 맨날, 열이 살짝 있고, 근데 면역력이 너무 약해지면 열도 안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맨날 아픈 거야.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 다닌 날이 별로 안 돼.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아픈 게 없어져서 학교 가면요, 꼭 선생님도 낯설고, 애들도 낯설어가지고, 꼭, 어디, 딴 학교 전학 온 기분이었어.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됐게? 이제는, 뭐, 그렇게 걱정되는 것도 별로 없고, 걱정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다,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그 믿는 믿음, 가지면,
그러니까 내 세로토닌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평화로운 사람, 안정적이고 참.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이 이 뉴스타트로 성공을 하려면 이 불안한 마음이 든다. 그렇죠? 불안한 마음이 든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세로토닌이 생산이 안 된다. 세로토닌 유전자 꺼진다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세로토닌 유전자를 자꾸 끌라 그래? 악령이, 잡신놈들이 잡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거부해야 돼. 야, 거부해야 돼.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 정신님이, 네?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정신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 지금 이렇게 부정적인 잡생각들이 자꾸 쳐들어오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야. 기도 끝나면 또 뭐예요? 그럼 내가 기도로 정신님, 하나님을, 성령을 선택하고 그다음에 뭐 해야 돼? 행동에 옮기려니까 행동. 행동에 안 옮기면 이게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대항할 때는 우리가 긍정적일 때 하는 행동이 있죠. 기쁘고 긍정적이고 편안하고 그럴 때 나오는 게 뭐예요? 웃음이지. 그래서 일부러라도 내 웃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돼. 아, 그래서 저는 웃는 연습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 그때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 하나님 몰랐을 때도, 내가 이거를,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웃어야 돼. 그래서 거울 보고 웃는 연습하고,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웃고, 그 다음에는, 노래를 불러야 돼. 노래 아는 거 별로 없으면, 여기서 한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하고 또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부르는 좋으신 하나님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 노래 한 15번, 20번만 불러보세요. 아, 네. 마음이 편안해지고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이제 그런 거를 실제로 행동으로 내가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자꾸 무슨 방법 없습니까? 이런다고. 그게 방법이야. 선택하고, 뭐야. 우리의 유전자는 무엇에 따라서 반응한다? 선택. 그건 과학적으로 이미 결정난 얘기야. 선택. 그래서 선택을 분명하게. 하려면은 어디까지 가야 돼? 행동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악령이 들어오면 행동하게 합니다. 어떻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게도 해요. 그 걔네들이 하는 선택은 뭐요? 죽음이야.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이야.
아시겠죠? 그걸 딱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딱, 아,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그 체계 안에서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문제는 행로로 옮기지 않으면서 자꾸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답은 이미 뭐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탁 밀어붙여야 돼.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 도파민보다 더 좋은 거 있을까요? 도파민이면 그게 막 행복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자분들은 도파민 위에 있는 도파민보다 더 한 차원 높은 행복을 체험해 맛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 맛을 못 봐. 왜? 여성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을 체험하는 게 있죠. 뭐예요? 예, 아기. 그 첫 아기. 첫 아기는 진통도 길고, 응? 와, 제일 고통스럽잖아. 그것도 뭐 무려 열몇 시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드디어 아기가 뭐예요? 하다가 아기가 하고 태어났어. 그때 그 핏덩어리를 뭐예요? 탁 앉는 순간 우리 남자들은 알 수 없지. 그렇죠? 근데 요즘 여자들도 몰라. 왜 몰라? 무통분만. 그런데도 무통분만일지라도 진통이 그렇게 막 땀이 쭉쭉 흐르고 그런 진통을 겪고 나서 앉는 이 핏덩어리. 무통분만이라도 감격스러운 순간 아닙니까? 예. 이게 뭐냐면, 그 애기와 나는, 니캉, 내캉은 뭐요? 하나야. 둘이 두 다른 개체인 것 같아도 엄마로서는 개체가 아니잖아. 너는 나의 분신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뭐요? 내가 못할 게 없어. 내 목숨이라도 뭐요? 바칠 수 있어. 그게 극치예요. 극치의 사랑을 느끼는 거.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그거를 느끼게 하는 물질이 있어. 그거를 옥시토신이라고 불러요. 옥시토신. 이 옥시토신은 저는 극치감이라고 불러요. 극치감. 이 이상은 없어. 극치감. 극치감 또는 일체감이라고 부릅니다. 일체감은 뭐예요? 니캉, 내캉은 따로따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다.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도 내 세포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유전자를 다 만들어 놓으신 걸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 예. 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됐지. 이 차원은, 걔도 그 차원보다는 높아. 아시겠죠?
내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할 때, 주인을 너무너무 사랑할 때는 옥시토신, 아, 저 뭐야 도파민 수준은 항상 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우리는 혹시 도파민 수준까지 가는 것도 별로 없어. 왜? 개가 주인을 사랑하는 것만큼 서로 사랑하지를 뭐요? 아는 것 같아. 그래요. 그래서 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으로 약속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이제 그 약속을 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 그럼 일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또 무슨 약속을 해? 네. 완전한 행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죄에 시달려서, 죄에 시달리는다는 말은 조건적 사랑에 시달려서, 이기심에 시달려서, 욕심에 시달려서 사랑이 다 식어 있는 존재예요. 그렇다가 이제 하나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내가 정말 형편없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어놔도 이런 행복을 잘 누릴 수 없을 만큼 무엇이구나? 변질된 죄인이구나를 우리가 절실히 깨닫는 거야. 그 깨닫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극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 죽어야 돼. 죽고 부활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면 그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죄의 몸, 사망의 몸이라 그럽니다. 이 죄의 몸을 벗어나서 무슨 몸이 돼? 천사와 같은 영적인 몸으로 변해요. 그렇게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하실 만큼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가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뉴스타트. 자, 이제 그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천사처럼 돼가지고 천국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면, 박사님, 그때 강의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래도, 어떻게, 자꾸, 뭐를 알아야 돼요? 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우리 인간하고 너무너무나 다르구나. 이런 사랑을 하시니 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뭐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그런 그 다윗이 그런 것을 깨닫고 그런 행복감을 느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의 뜻이
꽉 들어오지가 않고요. 그래서 줄줄 외도 아무런 감동이 없나. 그런 상태, 그거는 주술일 뿐입니다. 그거를 종교 차원이라 그래. 성경은 사랑이요, 생명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꾸준히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더 깊이 알아가셔서, 정말, 그 사랑만 더 깊이 알아가면,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것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예요.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죽기 전에도 그런 상황이 많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열심히 뉴스타트를 하셔서 여러분 이런 문제도 극복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